Times. 네, 뭐 저는 가까이 봐서 그런지 차이를 잘 못 느끼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봤더니 인우 형의 가디건 안아 보세요. 네. 네, 똑같군요. 아, 안 보여요 기타. 지금 니트 색깔입니다. 네. 이게 니트로 셀룰로스 피니시죠? 시작이었어. 아.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 딱이네. 네. 오늘 아예 오늘 요 이리 오세요. 제가 읽을게요. 나 이거 매끄러 하는 거야 이제. 자, 네. 이게 저희가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저희도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은총 씨가 뭐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를 했던 그 색상하고 지금 펜앤블루하고 색상 구분이 잘 안 되신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자면은, 자, 멀리서 봤을 때는 좀 확연히 차이가 나요. 자, 은총 씨 저기 가서 보세요. 네. 내가? 어, 가서 봐봐. 그래요. 방송 중에 이렇게 봐봐. 나가도 되는 건가? 아, 그렇죠. 나죠. 멀리서 보면 좀 차이가 나죠. 이쪽이 살짝 파스텔 톤 같은 느낌 아니에요? 이쪽이 좀 진해요. 네, 쨍한 느낌. 네, 쨍하고. 이쪽이 좀 부드럽고 이쪽에서보다 광의 차이가 좀 납니다. 이게 근데 뭐 지금 제가 바깥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시청자분들은 사실 딱히 그렇게 많이 아, 그렇게 차이가 날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카메라 상에는 그렇게 해도? 차이가 많이 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들어오세요. 네. 아이, 멋있다. 중앙에 앉으세요. 중앙에. 자, 은총 씨가 네. 자, 스펙 소개해 주시고요. 네. 네, 스펙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전장. 진짜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스펙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시리얼 넘버 699번이고요. 네. 가격 631만 원. 원산지 미국. 전장 98cm. 자, 저희가 이렇게 바꿔서 해보려고 했으나 이게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네. 이게 역시 하던 사람이 해야 빡빡빡 끝나.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하세요. 시리얼 넘버 699, 631만 원.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 3.49kg, 두께는 42+2mm, 12프레트 뜰는 77mm고요. 네네. 자, 바디는 엘더 투피스의 페렌블루입니다. 네. 넥은 메이플 C 스탠다드 쉐입 넥에 오일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클러슨 스태거드 헤드머신에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41.91mm 너비, 지판은 로즈우드 사용되어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프렛까지 있습니다. 6150 SS 프렛이에요. 픽업은 60 싱글 코일 픽업이 미들과 4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에는 페이턴트 디나이드 험버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에 터틀 빈티지 브릿지, 화이트 펄 픽가드의 컬러 매치 헤드 스타일이 제공이 되는 모델입니다. 자, 지난 시간과 똑같은 스펙이에요. 거의 네. 색상조차도 구분이 가지 않는 정도의 비슷한 옵션이고 가격도 동일하기 때문에 뭐 사운드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들었던 거 그대로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처음 듣는 느낌으로 네. 최선을 다해서 텐션 올려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좀 도와주시죠. 뭘 도와줄까요? 뚜다디. 아, 네. 네. 제가 팬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샬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갑니다. 네.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시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자, 다시 해, 빨리. 아니 근데 나 잠깐만, 지난 시간에 제가 저게 좀 부드러운 것 같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짱짱한 것 같거든. 혹시 지금 했던 포인트에서 두 개 비교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두 개가 사운드가 다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 다시 한번 짱짱한 좀 다시 한번 치고 그럼. 똑같은 파워를 한번 쳐볼까 봐. 아니네. 죄송합니다. 그냥 이걸로 계속해. 뭐라도 한번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네. 싶어서 하긴 해. 네, 좋은 시도였어요. 네. 환기가 되고 좋네요. 하지만 똑같습니다. 네. 계속 가볼게요. 아, 이렇게 똑같게 좀 들겠어? 마샬이고요. 아이고.
똑같네요. 오, 네. 뭐 소리 똑같고. 마샬. 사운드. 네. 진짜야. 진심이야. 의심하지 마. 네. 이번 시간에서 선생님이 이 블루스 락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선생님께서 너무 이게 네. 좋은 캐리를 해주시는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뭐 사실 또 이 대장정 이 열대 이제 해가지고 뭐 사실 좀 약간 마무리 짓는 저기 코멘트긴 한데 이 터틀이 그 이때까지 저희가 뭐 많은 봄용 기타라고 불리는 애들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 어쨌든 저의 기억에서는 마샬이랑 궁합이 가장 좋은 앰프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샬이랑 궁합이 좋으면 웬만하면 어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샬에서 그 되게 쏘게 들리고 귀가 아프게 들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마샬 앰프를 쓰더라도 뭐 EQ를 좀 많이 좀 깎거나 아니면 뭐 마샬 게인 못 쓰고 네, 뭐 디스토션 그, 발 네, 그리고 이제 뭐 팬더 앰프로 좀 많이 가게 되는데 이 두 앰프가 다 잘 어우러지고 네. 특히나 마샬에서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는 기타는 터틀이 정말 이런 네. 거 요 라인에서는 굉장히 또 돋보이는 느낌 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멋진 사운드 선생님이 블루스로 마무리를 잘 해주셨고요. 은총 씨 시연 듣고 와서 마지막 우리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뿅.
병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피해갈 수 없죠. 오늘 했던 다섯 개 중에 그냥 준다면 뭐 가져가시겠습니까? 애쉬. 애쉬. 왼쪽 씨는요? 나도 애쉬. 저도 애쉬. 네. 왜냐면 그게 너무 강렬했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애쉬로 대동단결 사운드다 보니까 그랬는데 오늘은 그 애쉬가 아 터틀에서 애쉬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에 대한 또 그런 어떤 터틀의 또 새로운 영역에 대한 경험이기도 네, 했었고 맞습니다. 생각보다 그 경험을 위해서 10만 원만 더 쓰면 된다라는 네. 그 부분에 맞아요. 대한 어떤 감탄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애쉬치고 가성비 점수에서 잘 받아가지고 이상한 데서 올라가 아주 독특한 네,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점수를 스쿼드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나머지 모델들 다 좋았는데 아, 좀 특이하게 좋았던 기억이 나는 거는 애쉬의 사운드와 그렇습니다. 그 퍼플 스파클의 아, 디자인이었죠. 그렇죠. 네. 오늘 두 대가 좀 네, 많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대는 뭐 무난한 듯 강렬했던 네, 네 정말 터틀의 되게 좋은 스펙들이 딱 평균적으로 잘 정리된 모델은 이쪽이 아닐까 싶어요. 스탠다드라고 봐야지. 맞아요. 선생님이 그 마지막에 이 파란 애들 두 개 블루스를 아주 네. 블루스를 네. 제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표현드릴게요. 전번에 다섯 번째 시간 제가 뭘로 드렸나요? 기타의 핵심은 프렛이 아닌가? 예, 그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이 마이클 터틀의 핵심은 프렛이 아닌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줄 표현드리겠습니다. 마샬과 가장 친한 기타. 예. 아 좋아요. 네. 저는 세션 블루스 기타. 세션 네. 블루스 기타. 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주 범용적인 한줄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봤고요. 스쿼드 네. 해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네. 가성비 네. 12,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1. 은총 씨는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8, 디자인 17.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해서 네. 80. 81, 84, 80으로 평균 점수는 81.67이 나왔습니다. 네. 스탠다드한 점수네요. 역시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네. 지금 터틀은 81에서 83 사이에 아주 촘촘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은총 씨가 처음에도 얘기했었지만 이 브랜드가 지금 갖지 못한 것은 인지도밖에 없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이 인지도가 올라갔을 때 이제 어떤 항목에 점수가 추가될 수 있냐면은 가성비 항목에 추가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인지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사운드가 변하거나 그렇죠. 뭐 편의성이나 디자인이 변하는 건 아닌데 네. 우리가 오, 그 가격에 이 브랜드를 가져갈 수 있다면 내가 만족해 라고 하는 게 가성비의 측면인 네,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브랜드의 가치가 확 올라가게 되면은 분명히 600의 터틀 너무 좋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면은 아 그거 내가 모르는 브랜드는 그게 좀 비싼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터틀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유명해지고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레코딩 기어 3대장 정도 되는 그 정도 인지도의 영역에 들어선다면 적어도 가성비가 여기서 평균 1, 2점은 더 오를 거라고 보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스쿼드 점수가 83,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얼마든지 탑10에 진입이 가능한 포텐을 갖고 있는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터틀에 대해서 딱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 터틀은 인지도를 장착했을 경우에 우리 버즈비에서 하는 기타들 중에 탑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브랜드다. 터틀의 숙제겠죠. 네. 이제 맞아요. 멀리서 어떤 기타리스트가 기타를 메고 있는 걸 봤을 때 헤드를 보고 저 무슨 기타다 아니면 바디의 특정적인 이제 디자인을 보고 무슨 기타를 우리 인지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터틀도 이제 우리가 연주자들이 멀리서 배고 있을 때 저거 터틀이네 라고 맞아요. 바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인지도가 올라간다면 터틀 들고 있네 저 멋쟁이네 맞아요. 터틀 치네 뭐 좀 안해 터틀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 그래서 거북이네 요 거북이 요 부리가 아주 그런 것들을 멀리서 봤을 때 저 이빨 있는 거 보니까 터틀이다 터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이클 터틀 이렇게 10개 같이 봤고요.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있답니다. 네, 메이플 지판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그것뿐이겠어요. 뭐 텔레도 들어오고 막 계속 들어올 예정이니까 터틀은 준비되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은총씨 매크로 돌리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크림이 됩니다. 기어타임스.